얘기하라. 네, 안녕하세요. 예. 주영 회장님이 아주 처음 시절 가보지 맞아요? 예, 맞아요. 회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예, 보여줄게. 따라오세요. 음식을 보여주기 전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다는 할머니. 예, 정주영 회장님이 오신 집은 여기예요. 회장님이 식사하신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요? 예, 여기서 한 20명.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 그때 오셨을 때 뭐 놀랬죠. 예, 그 양반이 여기 오시리라는 거, 이 촌에, 예? 이 답답한 이 촌의 산골에 오신다는 걸 전부 다 놀랬죠. 정주영 회장이 직접 찾아온 날은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가 한번 발길을 내딛기 시작한 정주영 회장은 할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한 것인지 아주 오랫동안 이곳을 찾아왔다. 거동이 힘들 때는 사람을 시켜 포장을 해가기도 했다고. 그렇다면 정주영 회장이 헬기까지 타고 와서 먹었던 음식은? 자, 메밀국수. 메밀국수? 이 메밀국수를 먹으려고 헬기까지 동원했다? 시원한 동치미 국물과 쫄깃한 메밀면이 환상의 조합을 이루는 메밀국수. 정주영 회장은 동치미 베이스의 이제 메밀국수고, 이병철 회장은 그 모리소바라고 그래요. 상반된 성격의 이병철, 정주영 회장의 입맛이 비슷했던 것일까? 놀랍게도 두 사람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은 것은 메밀국수였다. 우리 회장님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꼭 메밀국수로 드셨습니다. 이병철, 정주영 회장이 메밀로 만든 국수를 즐겨 먹은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 제작진은 취재 도중 이병철 회장이 건강 때문에 메밀을 즐겼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이병철 회장은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거의 매일 저녁 메밀국수를 먹었다. 메밀국수를 즐겨 먹었다는 것은 상기증으로 시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학에선 스트레스 질환에 해당되는 상기증. 정주영 회장 역시 스트레스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곤 했다. 정주영 회장께서 이제 그 화병, 그 화를 내셨을 때 꼭 탈이 나셔. 크게 이렇게 뭐 화난 일이 그러면 반드시 그 후유증으로다가 뭐 몸살을 앓는다거나 뭐 복통을 겪는다든가 이제 그러신 거로 좀 뭐 이렇게 성격적인 또는 건강 면에서 이제 특징이 있어요. 동의보감에서 메밀은 성질이 차다고 했으며 마음의 안정을 더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했다. 메밀의 그 기미론적인 특성상 그 찬 성질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열을 내리는 청열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밀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혈관이 깨끗해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화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누그려뜨려주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와 화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